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를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유저로서 14 프로를 사용해 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아이폰을 빨리 사오려고 보통 미국 직구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동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냥 미국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미국 직구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심 트레이가 없이 모두 eSIM으로만 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몇 년째 미국 직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미국 직구는 꽤 널널한 편이었다라고 느꼈어요. 이번에는 두 번이나 결제를 했는데도 배송되는 첫 날짜에 다 배송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아이폰 14 시리즈가 모두 eSIM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아이폰 14 프로 딱 배송받자마자 eSIM으로 집에서 자가 개통을 좀 해봤어요. 번호 3개 넣고 그냥 3분 정도 안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짧았거든요. 국내에서 개통하는 거는 크게 막 불편함이 있진 않았는데 해외 나가면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해요. 디자인을 보면 뭐 크기나 두께는 전작과 거의 비슷해요. 14 프로 이번에도 역시나 디스플레이 6.1인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에 쥐자마자 느낀 거는 무게의 증가였거든요. 와, 여러분, 여러분. 와, 뭐지? 아, 나 이렇게 차이가 느껴질지 몰랐는데 뭔가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카메라 무게가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실제 무게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번에 14 프로가 3g 정도 증가를 했어요. 14 프로를 딱 손에 쥘때 조금 더 약간 이게 이렇게 처지면서 손목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사용하다 보면 적응은 되겠지만 기존에 13 프로를 사용하셨다면 초반에 약간의 무게 체감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뭐 테네스 같이 이렇게 정말 가벼운 휴대폰, 177g의 휴대폰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처음에 무게 적응은 상당히 필요하겠다. 있습니다. 저는 골드로 선택을 했거든요. 골드랑 실버 중에서 어떤 제품을 고를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평소 즐겨하는 액세서리 스타일을 떠올려보면 좋아요. 저는 평소에 골드 더 좋아해서 실버랑 골드 있으면 골드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궁합했을 때좀 좋거든요, 매치가.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처음 등장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솔직히 제가 언팩 때 너무 놀란 결과물이었거든요. 이미 뭐 놀랄 만큼 다 놀랐고 영상에서도 와 진짜 애플 발상 달라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카메라를 감출 수 없으니까 애플이 잘하는 소프트웨어로 이걸 커버하네? 와 발상 대박. 그런데 실사용했을 때그 감동은 언팩에서 봤던 것만큼 왜인지 그보다는 조금 덜하더라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도 신기하긴 해요. 막 에어팟 프로 딱 열다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에어팟 프로 여기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타이머도 상단에 계속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딱떠 있어가지고 볼수 있고 음성 메모 이렇게 막 음성 이렇게 볼륨 이런 거 보이고 노래 틀면 거기 안에서도 또볼수 있고 편리하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호환되는 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사용했을 때 와, 편리하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 뭐몇번 많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마주한 일이 얼마 없다라고도 느꼈어요. 쓰니까 좋다. 이 부분을 이렇게 외우니까 더 재밌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변했다라는 걸 가장 실감나게 하는 건 AOD였는데요. 와,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은 솔직히 아직도 잘안될 정도로 기변감이 느껴져요. 저 멀리서도 시간이 막 한눈에 보이고 심지어 배경화면이 뭔지도 잘 보여요. 배경화면이 아예 어두운 게 아니라 컬러감 있게 예쁘니까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좋더라고요. 미팅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체크를 해야 될때 휴대폰 보기 좀 민망할 때 있죠. 약간 미안스러울 때 그럴 때 이제 힐끗힐끗 눈길을 주면 좋으니까 이 AOD는 앞으로도 너무나 잘 활용을 할것 같고 기변감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AOD가 되지만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도록 애플에서 설계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AOD 때문에 배터리가 쭉쭉 빠지네, 계속 빠지네 이 생각까지는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번 14 프로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언팩에서도 카메라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안고 이렇게 많은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좀 해봤거든요. 결과물을 쫙 봤을 때 대부분 13 프로랑 그렇게 막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13 프로는 조금 더 밝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14 프로는 색감의 대비를 보다 더 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원 카메라의 결과물을 좀 보면 14 프로와 13 프로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14 프로의 결과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색감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조도는 이번에 많이 강조한 부분이라서 좀 촬영을 많이 해봤거든요. 결과물이 막 기존과 크게 막 다르지는 않아요. 플레어에 대한 부분 있죠. 기존에도 이제 빛이나 이런 데 보면 플레어 현상이 좀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13 프로랑 14 프로랑 비슷한 수준이고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플레어도 14 프로에서 보이더라고요. 13 프로 결과물에는 멍든 것 같은 이런 플레어가 보이지 않았는데 14 프로에는 보이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확실히 14 프로가 조금 더 밝고 좀 명확하게 색상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있어서 뭐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진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사진 촬영하면서 사진이 막 이렇게 들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흔들흔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 제품이 불량인가? 이러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울렁거리는 카메라 화면이 아이폰 14 프로 결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정할 계획이다 라고 애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애플에서 지난주에서도 14 프로 맥스의 사진 오류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한번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4 프로 카메라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변화였던 건 시네마틱 모드였거든요. 14 프로에서 이번에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기존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기존의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80p까지만 가능했거든요. 결과물에 있어서도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확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영상 촬영할 때 시네마틱 모드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사람의 눈에 따라서 초점을 또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케 효과도 너무나 훌륭해서 시네마틱 모드를 딱 촬영했을 때 느낌이 참 좋거든요. 좋은 업그레이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액션 모드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그런 모드였어요. 이 액션 모드를 켜게 되면 조금 약간 좀 크롭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데 안전성 면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액션 모드를 안 켰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게 찍어주더라고요. 이 결과물을 보니까 이건 약간 고프로랑 비교해봐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데? 라고 느꼈어요. 근데 물론 아쉬운 점은 2.3K까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4K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실 예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액션 모드를 꼭 켜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괜찮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기변을 고려하시는 분이 13 프로에서 넘어오신다기보다는 10S 시리즈나 11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10S랑 그 사진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10S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의 색감 자체를 좀 따뜻하게 좀 뽑아줘서 이 색감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낮에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역시나 저조도 상황이었어요. 저조도는 진짜 조금 어두운 상황이 되면 이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10S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땐 진짜 그냥 꺼멓게만 찍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근데 14 프로의 그 사진을 보면 조금 더 훨씬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오늘은 14%의 짧은 사용기를 공유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서 14%가 사소하게 달라진 부분, 뭐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전작과 이 가격을 함께 두고 살펴봤을 때 둘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걸 말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당연히 14%로 가셔야죠 라고 할 텐데 요즘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뭐 이렇게나 올라 버리니까 이번에는 14%가 155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적게 나는 가격 차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에 영상에서도 쇼츠로 남긴 적이 있는데 저희 지인이 아이폰 진짜 하루빨리 바꾸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명동 애플스토어 가서 바꿨거든요. 그때도 아 속으로는 아 좀 두 달만 더 기다리면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내용에 그리고 가격까지 더해서 이번에 14%를 보다 보니까 내 지인이 두 달 전에 잘 샀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땐 뭐 이렇게 환율이 막 오를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짧게 사용해본 14%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차를 더 벌려서 14%를 구입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신폰 가장 좋은 성능과 기능을 보신다면 누가 봐도 뭐 14%가 맞지만 실리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13%도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을 또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1년간 사용을 할 거니까 혹시라도 구입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제품 사용법이나 소식이 또 있으면 영상으로 또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